공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러겠죠. 이거 뭐 우리 엄마 맞아. 예. 막잘 물어주고 키워주다가 갑자기 막 둥지를 막 헤젓고 떨어뜨리는 거예요. 그럼 그 높은 절벽에서 하염없이 추락하는 거예요. 그러면 정말 원망하면서 막 괴로워하겠죠. 그러면서 저들이 첫 번째 날갯짓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때 뭐 도가리들이 처음부터 날수 있겠어요? 이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슝 날아와서 그들을 잡거나 자기 날개 위에 태우고 그리고 샥 올라간다는 것이죠. 그래서 다시 둥지 위에 탁 내려놓는다는 거예요. 그러기를 우리 동물학자들이 그러기를 6번에서 7번을 한대요. 독수리가.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들이 도가리들이 결국은 날게 되고 그리고 공중의 제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.